안녕하세요. 복영당 주인장입니다. 혹시 집에서 페이스트리를 만들어 보셨나요? 정말 힘들죠? 집에서도 편하게 작업하고 싶어서 가정용 파이롤러를 찾았는데 인터넷에서 제면기도 알아보고 알리익스프레스의 저렴한 수동 파이롤러들도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원하는 성능을 내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니더사의 도우시터라는 제품을 알게 됐어요. 처음 해보는 형태의 직구라 조금 어려웠지만 집에서 우아하게 페이스트리를 만들고 싶어하는 홈베이커들을 위해 구매 방법, 가격, 사용법, 관리, 보관 방법까지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크기가 있었는데 저는 보관하기 좋은 작은 사이즈의 RS101 제품을 구매했어요. 니더사 홈페이지에서 해당 제품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보면 How to Order라고 구매 방법을 볼 수 있어요. 맨 먼저 인쿼리, 발주서를 보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인쿼리를 클릭하시면 이름, 메일 주소, 메일 주소 한 번 더, 거주 국가, 우편 번호, 상세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해요. 우편 번호와 영문 주소는 네이버에서 영문 우편 번호 찾기를 해보시면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발주서를 보내고 나면 입력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 요청 메일이 옵니다. 그럼 확인 후 맞다고 답장을 쓰시면 돼요. 다음, 결제 링크와 함께 다시 메일이 와요.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죽판과 배송비 포함해서 약 80만원이었어요. 결제 완료 후 1-2일 뒤 배송이 시작되고 배송 조회를 할 수 있는 링크가 메일로 와요. 그리고 약 5일 뒤 통관번호 요청 문자가 옵니다. 그럼 해당 링크에 개인 통관번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세금은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확인만 하시고 택배 기사님께 송금을 해요. 택배 기사님이 배송지로 물건을 가져오시면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는데 거기로 관세를 내면 끝! 저는 약 76,000원 정도였어요. 발주에서 물건 수령까지 대략 2주 정도 걸렸고요. 금액은 구매, 배송, 관세 모두 포함해서 약 85만원 정도였어요. 제품 정보가 있는 매뉴얼이 있고요. 먼저 반죽판은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추가 금액을 내면 대리석으로 변경하거나 추가 구매가 가능합니다. 사용하기 전후에 그냥 퐁퐁과 수세미로 슥슥 설거지하시면 돼요. 도우시터 본체인데요. 두께 조절은 총 11가지 단계가 있고 스테인레스와 플라스틱 재질이라 그냥 설거지해서 세워서 말리기만 하면 따로 관리할 건 없어요. 무게는 좀 무거운 편인데 그래서 작업할 때 더 안정감 있어서 좋더라고요. 설명서, 반죽판 받침대와 롤러 손잡이, 그리고 보관할 에코백도 있습니다. 가격이 꽤 하는 제품이니만큼 손잡이도 부드럽고 에코백 재질도 엄청 두툼하고 튼튼해요. 실제로 저 가방에 반죽판을 제외하고 싹 다 보관이 가능해요. 책자에는 간단한 조립 방법, 그리고 플레인 크루아상 레시피도 있어요. 조립은 사실 뭐 할 것도 없이 손잡이는 모양에 맞춰 끼우고 받침대는 홈에 걸치기만 하면 끝이에요. 영상에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부드럽게 움직여요.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니더사에서 제공한 플레인 크루아상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추가로 밀가루의 10% 정도를 카카오로 대체해서 더티 초코를 만들어 봤어요. 레시피는 이마트에 파는 미니 크루아상 크기로 8개가 나오는 배합인데 RS101로는 이 배합을 한 번에 밀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반죽이 판보다 커지기 때문에 마지막 성형 때는 반죽을 반으로 나눠서 밀거나 랩을 사이에 껴서 반으로 접어 두께도 두 배로 밀어준 다음 펼쳐줘야 해요. 물론 일정한 결의 크루아상을 위해서는 반죽을 반으로 잘라서 작업을 두 번 해주는 게 좋겠죠? 날이 더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손의 온도 때문에 버터가 녹을 가능성도 적고 또 작업 속도가 빨라져서 더운 날에도 페이스트리를 만들 수가 있더라고요. 크러핀, 크루아상, 퀴나막, 데니시 식빵 등등 전 테스트하면서 이미 뽕을 뽑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공된 레시피로 만든 크루아상도 상당히 결도 잘 나오고 맛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본 레시피를 이용한 맛있는 레시피를 다음 주에 올려드릴게요. 정말 맛있었어요. 약간 오버쿡 되긴 했지만 결이 정말 예술이죠? 자, 이제 먹어볼까요?